안녕하세요. FAT 2급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기평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2년도 버전의 이제 실기는 뭐 매년 프로그램 자체가 큰 변화는 없지만 시험 자체에 대한 이 출제가 되는 방법 자체가 조금 변형이 좀 있어서요. 22년도 실기부터는 조금 그 전의 시험하고는 좀 다른 형태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기는 워낙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론하고는 조금 다른 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약간 입력하는 속도도 조금 중요하고 그 프로그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데이터가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메뉴에 또 반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감각적으로도 이해하는 부분도 좀 필요해요. 붕괴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자,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초정보 등록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환경 등록은 사실은 할게 없고,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이나 저교를 등록하는 것들, 약간 기본적인 기초 관련 메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할 건데요. 자, 우리 한국회계사회 홈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셔서, 문 닫으시고, 자, 위에서 뭐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요. 로그인을 안 해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자, 1이나 2나 둘다 동일한 프로그램이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자, 소속, 여러분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러분 넣으시고, 여러분 정보 입력하시고, 1이나 2나 둘 중에 하나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아마 다운로드 받을 때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떠한 그 윈도우 버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브라우저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때 에러가 뜨면서 다운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FAQ에 보시면은 자, 세 번째 줄쯤에, 두 번째 줄쯤에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오류 해결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로 쓰시는 분들에 대한 오류 대처 방안이고요. 조금 내려가면 엣지 브라우저. 저도 이제 컴퓨터가 엣지 브라우저를 써서 좀 동일하게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셔서 좌측에 뭐 안전하지로 검색을 해서 왜 오른쪽에 보시면 비보안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당되는 홈페이지를 사이트로 추가하시면 문제 없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의 제가 다운받을 때 문제점은 뭐였냐면, 요 사이트에다가 이제 사이트 추가를 하실 때 kacpa.or.kr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요 홈페이지 자체가 앞에 at가 붙어요. 그래서 요, 만약에 요렇게 사이트 추가를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오류가 난다. 그러면 앞에다가 at라고 하는 홈페이지 실질적인 사이트를 다시 한번 입력해 보세요. 요렇게. 그러면 문제 없이 될 겁니다. 저는 요렇게 안 됐고, 이 프로그램 요렇게 다시 넣었을 때 문제 없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아마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똑같이 쓰시고, 요 자리에다가 요 사이트명으로 수정해서 입력하신 다음에 추가하시면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다운을 받아놨어요. 다운을 받아서 여기 스마트 A 지파일로 되어 있는 걸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압축을 풀었습니다. 압축을 풀었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더블 클릭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자,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응용 프로그램. 더블 클릭하시고요. 이제 설치를 저랑 이제 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 네. 지금부터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아마 걸릴 거고 그 시간 동안 제가 이걸 열어놓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쭉 보시면은 뭐가 이제 메시지가 뜰때 동의합니다. 버튼 두개 눌러주시고요. 다음 버튼 누른 다음에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다음 파일 삭제 후 설치. 네, 파일 삭제 후 설치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그 메시지는 안뜰 거예요. 저는 이제 기존에 파일이 있어서 그렇고.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좀 기다리면은 조금 뭐 PC 사양에 따라서 약간 뭐 시간차는 있겠지만 하여간 설치가 될 겁니다. 자, 쭉 기다리시면 설치가 될 거고요.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는 뭐, 이게 다예요.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 버튼 누르시고, 그냥 돌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설치가 돼요. 완료. 자, 내려놓으시고, 하시면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 하나가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되죠. 이게 여러분이 시험 보는 AT 자격시험 더존 스마트 AI 플러스 버전입니다. 여기까지 잘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요구한 거예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설치해서 아이콘 생성까지 확인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 들어가서 각각의 메뉴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회사 등록을 먼저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회사를 등록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없겠죠. 자, 프로그램을 열어서 더블 클릭하고 이제 기다리시면 급수가 네 급수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보는 지금 이 자격증 과정은 FAT 2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급수를 열고 들어가면 필요 없는 프로그램 메뉴가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험을 보거나 이제 공부를 할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들어가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시험 보는 자격증 급수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FAT 2급.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회사를 선택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선택을 하려고 보니까 나는 생전 처음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다 보니 회사가 아무것도 없죠. 자, 요럴 때 하는 방식이 커서를 요 아래쪽에 놓으시면은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가 별도로 메인 화면에 있고요. 우리가 회사를 등록하고 들어갈 수 있게 등록을 바로 하고 들어가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환에 나와 있는 회사를 좀 볼게요. 자, 회사 이름은 블링 화장이네요. 아, 이게 자, 이렇게 되죠? 어쩔 수 없어. 일단 코드를 200번 걸어주시고요. 회사 코드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주어지는 회사 번호를 이게 입력 그냥 하시는 거예요. 블링 화장. 자, 우리가 FAT 2급은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 기업으로 선택하시고요.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세요. 우리 회계 연도는 문제에서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회사 등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시험 볼때 회사 등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기존에 회사가 있고 꽤 많은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추가로 전표를 몇 개를 입력하거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회사 등록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자, 단기가 7기래요. 그러면 7년째 기업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연도는 22년도니까 22년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자동으로 1년이 쭉 가고 정렬돼서 프로그램 안에 가지고 오게 되네요. 잠깐만요. 이거 닫아놓고 이거를 이렇게 내려놓고 옆으로 좀 삐껴놓고 회사 등록을 열면 조금 더 입력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아래쪽을 내려서 블링 화장 이제 여기까지 넣었죠? 자, 사업자 번호 여기 아래쪽에 있네요. 110-2102-125 일반 과세자 여기요. 일반 과세자 대표자 이름은 최강림 거주자 그리고 대표자 주민번호는 여기 왼쪽에 있는 67-1024-177-2814 당연히 뭐 대표자 구분은 정상적인 대표자 구분 공동 여부 없고요. 공동사업자라는 뜻이에요. 자, 사업자 주소를 입력할 건데, 사업장 주소. 여기 오른쪽에 물음표시 버튼 누르신 다음에, 지금 도로명 주소죠? 여기다가 서울시 강남구로 바꿔주시고, 이 아래쪽에다가 강남대로 252번지 하면, 관련 사업장 소재지가 우편번호로 조회가 돼요. 아, 선택하시고, 적용. 버튼 누르시고 이제 주소지 뜨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에 사업의 종류나 종목에 대한 부분을 넣을 건데 여기 프로그램 보시면은 전화번호 있으면 넣고 팩스 넘버 있으면 넣고 업종 코드 알려주면 입력하고 지금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업종 코드가 다 등록이 돼 있을 거고 우리는 업종 코드는 모르고 그냥 업태랑 종목 정도 입력을 해볼게요. 업태는 도소매업이고요. 종목은 화장품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은 역삼세무서라고 돼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이 역삼세무서가 자동으로 걸렸어요. 자, 걸린 이유는 한 개인 거예요. 방금 전에 주소지를 넣었기 때문에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자동으로 열려서 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강남에 있는 강남구청이 관할 지자체 동코드가 되겠네요. 관할 지자체. 자, 그다음에 또몇 가지 또 추가적으로 넣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여기 중간에 최강림 대표자 밑에 보면은 개업 연월일 있죠. 자, 개업 연월일은 입력을 해주셔야 돼. 2016년 3월 1일. 여기 있죠. 2016년. 날짜는 030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0301. 폐업 아직 안 했고. 국세환급금 혹시 내가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을 내지도 않고 어떤 경우는 또 돌려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환급은 어떤 계좌로 계좌 넘버, 지점 이렇게 입력을 할수 있게 프로그램상에 이제 기본적인 모든 정보가 입력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대표자의 뭐 추가 번호가 있다면 추가 정보가 있다면 입력하겠지만 여러분은 앞부분에 상단 부분에 기본 사항만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등록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냥 저장이에요. 따로 뭐 저장이라는 박스를 눌러야 되냐 이런 건 없어요. 입력하면 그냥 저장. 자, 살아있죠? 그러면 닫을게요. 닫고 다시 이제 메인으로 들어와 보세요. 이제 그러면 회사를 하나 등록을 했네. 회사가 그러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회사 코드에서 오른쪽 돋보기 모양 누르면 방금 전에 입력한 블링 화장 회사가 열리죠. 자, 커서를 올려놓으면 파란 색깔로 색깔이 칠해지고요. 이게 그 회사로 선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갖다 놓으시고 확인. 한번더 로그인 하면 자, 이제 프로그램 메인 화면으로 이제 메뉴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열렸어요. 이게 웬그 메인에는 뭐 AT 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들이고 여러분은 메뉴를 요 회계라고 하는 요 계산기 모양이 있어요. 크게 한번 누르시면 오른쪽에 우리가 FAT 2급 시험을 볼때 활용해야 될 메뉴가 프로그램 화면에 자동으로 정렬해서 화면에 보입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 지금 저랑 이거 한 거예요. 회사 등록. 이번 시간에 이제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등록이랑 환경 등록 여기까지 같이 한번 수행해 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메뉴가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일반전표 입력을 하는 것만 입력이고요. 나머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장부예요. 결산도 다 대부분 장부고요. 얘도 다 장부예요. 얘는 뭐 여러분이 이제 아 그치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불러들일 때 이런 건 데이터 관리를 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시험 볼 때는 사실 아무런 필요가 없고. 자, 이제 회사 등록을 한번 더 들어가시면, 방금 전에 우리가 화면에서 활용했던, 입력했던 화면이 그대로 원래 요 안에 숨어 있었던 거죠. 들어가서 봤어. 다 봤죠? 그러면 X하고 나오시면 돼요. 자, 지금은 회사 등록을 해봤습니다. 아래쪽 내려가 볼게요. 두 번째, 환경 등록. 자, 환경 등록은 요 위쪽에 회사 등록 바로 위에 있는 건데 사실은 환경 등록은 여러분이 시험 볼때 건드리지 않아요. 자, 전체 말고 회계 메뉴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우리가 개인 기업이면서 전사 아니 FAT 2급은 개인 기업이면서 상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파는 게 주된 거래냐? 상품을 사고 상품을 팔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기본 계정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 매입은 상품이고요. 매출은 상품 매출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상품 팔았는데 기본적으로 무슨 채권이 제일 많을까? 외상 매출금이 많겠죠. 매출 채권 중에. 상품 매입하면 주된 매입 채무가 뭐예요? 외상 매입금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일반 전표하고는 사실은 아무 상관없고 매입 매출 전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FAT 2급은 매입 매출 전표가 시험에 출제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 등록 자체는 여러분이 사실 확인할 필요도 없고 관련도 없는 메뉴입니다. 나오시면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상기업일 때 상품과 상품 매출을 쓴다 정도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이제 거래처 등록을 해볼 거고요. 시험에 거래처 등록은 뭐 많이 나와요. 자, 거래처 등록 여기 환경 등록, 환경 설정, 회사 등록 그 밑에 거래처 등록 메뉴 있죠. 거래처 등록은
세 가지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반 거래처 등록하는 거, 금융기관 거래처, 카드 거래처.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거래처, 카드 거래처. 세 칸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차이점은 이거예요. 자, 일반 거래처에 갖다 놓고 아래쪽에 내용을 좀 보시면 아래쪽에 좀 설명되어 있는 거를, 아이고, 너무 길게 했구나. 좀 보시면 일반 거래처는 101번에서 9799까지 입력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금융기관을 눌러놓고 아래쪽에 화면 보시면 금융기관은 9800에서 99599까지 입력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 세 번째, 카드라는 탭으로 메뉴로 설정하고 들어가시면, 아, 얘가 또 메뉴가 안 닫히네. 이제 보이시죠? 카드는 99600에서 99999까지 프로그램이 이제 각각의 코드를 다르게 구성해요. 그리고 보면 일반 눌렀을 때 오른쪽에 입력을 해야 되는 내용과 금융 눌렀을 때랑 카드 눌렀을 때랑 다르죠. 근데 그것만 차이고요. 거래처 등록 메뉴에 세 가지의 탭으로 지금 구분해서 거래처를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입력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일반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 중에 첫 번째, 1001번에 우리 뷰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코드 넣으시고요, 이렇게. 사업자 번호를 입력할 거예요. 127409178. 거래처의 그 대표자의 이름은 바구리. 자, 시험 볼 때. 여기. 지금 여기 내용에 어떠한 그 구분이 별도로, 아이고, 구분이 별도로 입력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근데 시험 볼 때는 이 구분을 전체로 할 건지, 아니면 지금 화면에 잠깐 제가 띄워볼게요. 매출 거래처인지 매입 거래처인지를 구분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은 아무 말 없으면 대부분 전체를 걸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바구리까지 들어왔고, 그다음에 업태랑 종목을 입력하면 되겠네요. 업태 도소매. 자, 우편 번호는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 우편 번호 입력은 대부분 생략을 하는 편인데, 강동구 구천면로 140 있는지 또 한번 조회만 좀 해볼까요? 있어요? 그러면 선택. 요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거래 시작일이 2022년도 0101이다. 그러면 그 날짜도 넣어주시고, 거래가 시작된 날짜가 이 거래처랑 언제부터 거래가 텄지? 뭐 이런 거 등록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추가 사항에 들어가면 이 회사와 내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이메일 어드레스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담당자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이메일 뒤에 해당되는 사이트를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요 정도.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뷰티를 하나 넣어봤고, 두 번째 러브하트 한번 넣어볼까요? 오른쪽에 도소매 화장품. 만약에 내가 사업자 번호, 그러니까 우편 번호는 입력 안 하고 싶다. 그냥 나는 주소를 손으로 넣는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별건 아니고요. 거래 시작일은 그냥 입력 안 할게요, 지금은. 자, 세 번째. 이럴 수도 있어. 1003번에 김영곤이라고 있는데 나는 개인하고도 거래를 많이 하나 봐. 아니면 이 개인이 우리 회사의 뭐 대표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거래처의 대표자 사장일 수도 있고, 하여간 다양한 형태로. 자, 요때 그러면은 오른쪽에 주민번호로 걸어주시고요. 78030412345567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더 대표자 이름을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그치? 빨간색으로 체크되는 걸 보니까 사업자 번호나 주민번호가 빨간색으로 체크가 됐다. 이거는 틀린 번호다라는 걸 프로그램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연습이니까 제가 실제 주민번호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장난치면 어떡해요. 그래서 빨간색이 떴다. 그러면 에이, 맞다고 전제하자. 지금은 연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구분을 해주세요. 자, 일반 거래처 별거 없죠? 자, 그럼 두 번째 금융기관 거래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금융기관
코드 체계가 조금 달라지죠? 98001 국민은행 계좌번호 2547-8585-9666. 자, 일반 국민은행이고요. 보통 예금이니까 일반으로 거시고요. 오른쪽에 계좌 개설점 없고 예금 종류는 옆에다가 쓰레기. 보통 예금. 보통 0번 보통 찍어주고요. 이자율이 있으면 이자율도 넣고 아니면은 뭐 분계 설정도 넣고 등등등 정보를 넣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요 정도만 넣어주시면은 뭐 충분해요. 주어진 정보만 입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더 있다, 그럼 여러분이 찾아서 추가적으로 넣어야 될 거를 넣어주시면 되고. 자, 우리은행 오른쪽에 가서 가시고, 자, 이 예금도 보통 예금, 보통 추가사항 없음 됐네요. 자, 밑에 은행 등록에서 은행을 100번에 국민은행, 200번에 우리은행 하나 등록하래. 이거 어디다가 등록을 하는 거냐면, 요 은행은 내가 나중에 어음 관리할 때 끌어다가 써야 되는 부수적인 코드예요. 그래서 우측에 기능 도움 누르시면 은행 등록할 수 있는 F8 키가 하나 더 숨어 있어요. 자,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100번에다가 국민은행 하나 추가, 200번에다가 우리은행으로, 요런 식으로 등록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이게 어디 숨어 있었는지 기억하셔야 돼. 기능 도움에 은행 등록에. 실기는 막 뭐랄까, 프로그램 자체를 금방 이해를 하게 되면 몇번 입력을 해야만 이해가 돼요. 그냥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블루 색깔이구나, 글씨가 조그맣구나 이렇게 가지고는 절대 이해가 안 되겠지요. 많이 입력해 봐야 돼. 자, 카드 거래처 한번 해볼게요. 카드 거래처 99601. 카드가 이제 삼성 카드가 있나 보죠? 카드 넘버 2331 다시 넣어주시고, 카드는 우리 회사가 결제를 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매출을 걸어요. 그런데 얘는 내가 물건을 매입할 때 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네 자리, 16자리 그냥 일반 신용카드 같은 거야. 그러면 매입이네? 매입으로 선택. 사용한다? 오케이. 오른쪽 넘어와요. 오른쪽에 넘어와서 결제 보니까 한 25일 정도 되네요. 자, 이게 카드 구분에다가 커서를 놓고 잠시 아래쪽에 보면 회사 카드면 0, 개인 카드면 1. 개인 카드일 수 있잖아요. 이 개인 카드가 누구냐면 종업원들의 개인 카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국세청에다가 등록한 사업용 카드인 경우는 2번. 개인 카드가 사업용 카드로 등록되어 있으면 3번.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합니다. 지금은 회사니까 건드릴 거 없고 결제일은 25일 그대로 거시고 담당자가 누군지 결제 계좌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신용카드 우리 사용 한도 있죠. 한도가 있으면 한도 넣고요. 아래쪽에 뭐 유효기간 같은 거. 기본적인 카드의 정보를 여러분이 추가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메뉴가 이 카드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처 등록 끝났죠. 자, 끝나고 나면 메뉴를 닫으시고요. 마지막 메뉴 볼게요.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자, 이 메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를 딱 여시면, 우리가 공부했던 FAT 2급 과정에서 맨 처음에 여러분이 공부했던 계정 과목 중에 하나가 현금이죠. 당좌 예금 있었고요. 보통 예금 있었고요. 정기 예금도 있었고, 단기 매매 증권, 외상 매출금, 대손 발생하면 미리 예상해가지고 충당해 놓는 계정 과목이 대손 충당금. 되게 많았죠? 이게 모두 다 계정 과목들이 다 코드별로 등록이 돼 있어서, 나중에 전표 입력을 하거나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땐 언제나 코드를 불러오는 거야. 그 계정 과목 자체를 가지고 할순 없죠. 계정 과목이 어느 코드에 걸려 있는지를 가지고 코드 체계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왼쪽에 보시면 자산을 길게 늘어뜨리면 유동과 비유동이 있고요. 유동을 길게 늘어뜨리고 비유동을 길게 늘어뜨리면 우리가 공부했던 계정 과목들이 이제 한눈에 보이게 돼요. 자, 잠깐 여기 내용 좀 볼게요. 당좌 자산은 101번부터 145번까지, 재고는 146에서 뭐, 140, 175까지, 요런 식으로. 그래서 계정 과목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번의 코드로 걸려있는지 코드 체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시험 볼 때, 나 계정 과목 너무 기억 안 난다. 그럼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우리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하고 관련된 예제 풀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외상계출금의 충당금, 바드럼에 대한 충당금이 다 각각 달랐죠. 그 밑에 있는 게 예랑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9번의 대손 충당금을 보면은 차감한다. 관계 코드는 누구냐? 108번이다. 108번은 외상매출금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밑에 걸려 있는 게 각각의 나는 얘를 차감한다는 뜻이었고. 자, 조금만 더 다른 메뉴로 좀 가볼게요. 우리 재고자산 이렇게 눌러보면 재고자산은 상품도 있고 되게 많은데 FAT 2급 시험 보는 여러분들은 상품만 쓰시면 되겠고요. 자, 부채 계정도, 여기 유형 자산. 유형 자산은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비상각이지만 건물은 상각을 하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얘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과 관계되는 누계액이에요.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자산을 차감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 아니면 대손충당금 이런 계정들은 누구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으로 규정되는 거죠. 자본도 여러분이 공부했을 때뭐 자본금 하나 있었죠. 그 매출 계정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출 계정은 한 개죠. 상품 매출.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 판관비 계정 과목 되게 많았지. 급여부터 상여, 수당, 잡급 이렇게. 여러분 잡급은 언제 쓸까요? 잡급 언제 쓰는지 확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 어때요? 자, 보세요. 내가 잡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언제 쓰는지 너무 기억이 안 난다. 난 종이를 보기 싫다. 컴퓨터로만 공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계정 과목 메뉴로 들어와서 잡급 메뉴에다가 커서를 놓고 아래쪽에 현금 적여, 대체 적여, 대체 적여를 보면 이 적여에 쓰여 있는 내용들이 잡급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우리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급여가 지급됐을 때 우리가 잡급이라고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적여가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잡급을 쓸때 주로 많이 쓰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정 과목에 갖다 놓고 커서를 누르면서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여비교통비라거나 아니면 제일 많이 이제 계정 과목 중에 헷갈리는 게 아마도 이제 세금과 공과 이런 것만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세금과 공과죠. 그래서 아, 이 세금은 세금과 공과가 다른 이름일까? 막 이런 거 헷갈릴 때는 와서 보는 거예요. 와서 보는 건 여러분 실력이 돼요. 그래서 무슨 회비도 아,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이고 인직 같은 거 수입 인직 같은 거 구입하는 것도 공과금처럼 봐서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국민연금 4대 보험료 중에 회사가 부담하는 것도 세금과 공과였지. 사실 한두 개가 아니죠. 진짜 아주 다양해요. 자, 위에 한 줄은 계정 과목. 얘랑 관계 있는 적요는 아래쪽에. 적요가 무엇인지는 또 일반 점표 입력할 때 연결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과 적요를 하나를 추가하래, 등록하래. 853번에다가 위탁 수수료라는 계정 과목을 등록하고요. 현금 적요랑 대체 적요를 1번씩으로 등록을 한번 해보래요. 자, 등록하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853번은 무슨 얘기냐면, 853번은 판관비거든요. 판관비가 800번대 있어요. 자,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은 900번대 있는 거예요. 제조는 우리가 시험 보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자, 그러면 853번에다가 넣으래. 어떻게 하냐? 이게 찾아가. 근데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럴 때는 아무거나 코드 위에다가 커서를 놓고 853번을 찍으시면 바로 그 코드로 뿅 하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찾아서 들어가요. 되게 빠르죠? 만약에 250번 가고 싶다. 이런, 250번이었구나. 200 20번 가고 싶다. 212번 가고 싶다. 아, 왜안 가냐면, 판관비 안에 있어서 그래. 다시 전체를 누르고, 853번 가고 싶다. 예를 들어, 150번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260번 가고 싶다. 이렇게 빨리빨리 갈수 있게 프로그램에서 코드만 알면 찾아 들어가는 거야. 자, 지금 여기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는 뜻이 뭐냐? 비워놨다. 나 지금 아무것도 입력이 안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그냥 여기다가 바로 위탁 수수료라는 추가 계정 과목을 입력해요. 자, 오른쪽에 얘가 어떤 계정으로 분류되어야 하느냐. 얘가 뭐 위탁 수수료니까 뭐겠어요. 일반적으로 경비인 거예요. 경비. 그리고 0 사용할 거니까. 자, 두 번째는 위탁 수수료는 넣는데 이 위탁 수수료와 관계되는
저교를 두 개를 등록하래. 자, 저교 등록하는 방식은 이 아래쪽에 얘는 저교, 얘는 저교. 얘 1번, 얘 1번 하나씩 추가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어요. 저교 하나 추가. 위탁 수수료 현금 지급. 자, 오른쪽에 이거 지급입니다. 위탁 수수료 카드 결제. 대체적으로 1번에다가 뭐 띄어쓰기 뭐 해도 되고 뭐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 뭐 감점은 안 하겠지만 불안하면 띄어쓰기 하셔도 되고 그 계정에 그 저교 그 계정에 그 저교 선생님 저교는 어떻게 반영 저교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지금 얘기해봤자 이해가 안 되고 일반전표 입력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에 하면서 그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빈 공란에다가 추가로 등록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까요? 138에 전도금을 소액 현금으로 수송하래요. 138번을 가봅시다. 아, 지금 전도금이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럼 전도금을 뭘로 바꾸냐면 소액 현금으로 계정 과목을 수송하고 싶대. 그럼 전도금에다가 커서를 올려놓고 막 수송해봐요. 입력이 안 되죠. 잠시요. 자, 현금, 여기,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 위에다 놓고서 바꿔보세요. 바뀌죠? 그 전도금은 안 바뀌죠? 왜안 바뀌는지 눈치가, 어떻게, 눈치를 좀 채셨는지. 그쵸. 빨간색 계정 과목은 억지로는 수정이 안 돼요. 근데 까만색은 마음껏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빨간색 계정 과목은 뭔가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야. 뭔가 얘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등록해 놓은 거라 바꾸면 안 돼. 근데 지금처럼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바꿀 수도 있어. 자, 그때 바꾸는 방식은 전도금 위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을 하는 거야. 해볼게요. 컨트롤 F1. 티는 안나 지금. 그런데 갖다 놓으면 이제 열려요. 이런 식으로. 자, 빨간색 계정 과목을 수정하는 문제가 나올 땐 컨트롤 F1 누른 다음에 그 계정 과목을 원하는 계정으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이 가능해요. 자, 계정 과목 메뉴는 지금은 등록하는 연습만 간단하게 한 거고, 얘와 관련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할 때 얘를 끌어다가 쓸 건지, 그리고 저교는 어떤 기능인지, 사실 몰라도 되는데, 저교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궁금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볼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살펴본 메뉴는 크게 4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설정은 간단하게 봤고요. 회사 등록, 그리고 나의 거래처, 그리고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계정 과목과 그 계정 과목마다의 내용을 등록해 놓는 저교 등록까지 4가지의 메뉴를 같이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